중건님 오버워치 하시나요? 저번 시즌까진 했는데 요번 시즌에는 저번 시즌 초기까지 했었는데 요즘엔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요. 저번 시즌 다이아 정도까지 찍었었어요. 다이아에서 시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. 오아시스인가 신맵 나온 것 같던데 한번 해보고 싶네요. 타 잘하는 분들은 오버워치도 잘하는 것 같네요. 처음엔 오버워치도 처음에 좀 많이 해가지고, 근데 요즘은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. 아이고. 다이아까지 찍었는데 그 이상 찍기가 너무 힘들더라고. 다이아에서 만족하고 시즌을 정리. 블리자드 게임 진짜 다 와우 빼고 다 한 것 같아요. 디아블로도 나왔을 때 초기에 했었고, 하스스톤도 현질 진짜, 되게 많이 했는데, 하스스톤도 한 현질 한 20만원? 30만원까지 20만원 정도 한 것 같은데, 요즘 또 그 새로운 거 카드팩 나와가지고 현질할 뻔했어요. 아 모르긴 해도 블리자드 수입 중에서 하스스톤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 같아요. 현질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게임이라. 저도 그래서 하스톤 접었어요. 저도 하다가 접었다 또 가끔 막 지하철이나 막 대중교통 타고 이동할 때나 할 때는 하스스톤이 되게 꿀이어가지고 자꾸 한두 판씩 하게 되는데, 또 한두 판 어이 뭐야 랠리가 여기 찍혀있어가지고 개낭패 보고 있었네. 한두 판씩 하다 보면은 현질의 유혹을 느껴요. 이제 새로운 카드를 안 타면 하스스톤 따라갈 수가 없어요. 엘코더님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하나랑 지뢰 하나랑 바꿔주면 나쁘지 않죠.
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뭐 한두 판 하다 보면은 계속하기에는 약간 좀 없어졌다가. 아, 이거 분광기 두 개 찍었나요? 두 개 찍었네요. 이런 실수를. 대놓고 해강 썰어버리고. 이왕 두 개 찍은 김에 두 개 다 써볼까요? 야, 이건 진짜. 텔란의 영광. 이게 제 손이 들려나 모르겠네. 지시. 아이어를 되찾아. 아, 힘이 더 힘들어. 뭐야, 손도 안 풀려가지고 더 힘든데. 마침 해도 병력이 나왔어요. 나중에 태어난 놈이 그럴 것 같습니다. 전투가 펼쳐져. 너무 일꾼을 많이 뽑았는데. 첫 번째 차선은 보라지 않게.